알겠습니다. 자, 25번 역시 문제부터 보시죠. 자, 문제부터 보니까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passage? 그럼 A랑 B 초이스부터 봐야겠죠? The Ford Model T was first unveiled in 1913. 1913년에 그 포드 모델 T가 처음으로 베일을 벗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출시가 됐나 봐요. 그다음에 B에 The moving assembly line preceded the Model T라고 되어 있는데 이 preceded는 그 어떻게 정해야 되나? pre는 before의 뜻 가지고 있죠. 앞서서 seed. 가다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가는 거예요. 앞에서 가니까 뭐다? 이게 막 선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 T에 선행해서 이동식 그 어셈블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공정 같은 거 보면은 쭉 이렇게 무빙 라인 있잖아요. 저 그거 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먼저 만들어졌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보죠. In 1913, 1913년 나왔네요. Henry Ford completed the world's first moving automotive assembly line. A는 어때요? 최초로 오토모티브 어셈블리 라인을 만들었는데, 만들고서 이 1913년에 포드 모델 T를 만들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건가? 가보죠. 도, 네모칸 치시고, 비록 원망임에도 불구하고, His first mass production car, the Model T, had been produced since 1908. 자, 여기서 A 제끼죠. The completion of the moving assembly line gave its rate of automobile production an incredible boost. 그러니까 이제 최초 모델은 1908년에 나오고, 어셈블리 라인이 이제 5년 있다가 1913년에 완성되긴 했지만은, 이렇게 어셈블리 라인이 완성된 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자동차 생산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B번에 무빙 어셈블리 라인이 앞선 게 아니죠. 모델 T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B번도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C랑 D를 읽어야겠죠? 네 번째 순서. By 1914, 1914년에 The Model T's Assembly가 모델 T의 이러한 그 조립이 took under 2 hours. 2시간 걸렸다. 오케이. D는 볼 필요 없이 일단 C만 보면 되겠네. 가보죠. By 1914, 1914년에 the production line had been streamlined to produce an entire car in just an hour and a half. 1시간 반. 1시간 반인데 2시간 안쪽으로 under 2 hours. 같은 말 하는 거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C가 되겠네. 그 뒤는 확인하지 않고 바로 다 C로 갈수 있었습니다. 됐어요? 네. 오케이.